없었는데요. 이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보니까 뭔가 장비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듣다 보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이걸 한번 만져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호기심이 들더라고요. 많은 희생자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.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돈과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돈과 시간을 썼을 때 실제와는 완전 동떨어진 거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항상 있더라고요.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약간 물건 사고서는 다 잘 산 거 맞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. 네, 저도 항상 제가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땐 잘 산 거 맞나? 직접 보는 날이 오네요. 아니요. 스펙트 모터스포츠의 카레사 김종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CJ 로지스틱스의 김종민입니다. 오늘 너무 주목할 만한 신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고 김규민 선수 SR 1클래스의 우승입니다. 첫 경기 출전에 풀포지션을 차지하고 우승. 자, 이건 뭐 기록입니다. 기록. 와. 요즘에 여기 거 보고 있는데 탐나가지고 가장 그 포뮬러 림인데 모니터 큰 거 있잖아요. 이거구나. 다 있네. 어. 이게 그 뭐 이름이 뭐지? LMX인가? 아, LMX 그 GPX. 그 전 네, 네. LMX 이전. 어, 김정현 선수도 이거 심레이싱 하시잖아요. 네. 탐나요, 그래서. 지금 제가 현재 틸튼 링모텍 회사의 틸튼 유아 패드를 쓰고 있는데 심레이싱에서는 감성보다는 좀 더 빠르기 위해서 그 유명한 웨이브 이태리 네. 제품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기 심레이싱에서는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빠르죠? 폴트킴이 훨씬 빠르죠. 저는 쪼랩이에요, 쪼랩. 안타서 훨씬 비싼 거? 좀 덜 비싼 건데 이 사람이 더 빠르잖아 지금.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. 유압은 또 관리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페달은 그냥 어느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은 거의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비싼 게 짱. 비싼 게 짱. 너무 자본주의적인. 따라서 센터도 굉장히 크게 생겼네. 아, 이게 좀 다르게 생겼네. 어, 제 스탠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? 예? 아, 진짜요? 네. 원래 남의 게 더 좋아. 틸튼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반 데드존 쪽이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레이스카랑 비슷한데 이제 점점 밟았을 때 하이돌백 없는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실제 레이스카와 조금 더 흡사한 느낌이에요. 피드백도 사실 싱튜브랑 크게 차이는 모르겠어요.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. 그렇죠. 응. 제가 얼티가 있는데 켜놓고 있으면 얼티도 갖고 계세요? 좀 박스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러셨어요? 박스가 거의 그대로 어딨어요? 골판지 박스. 대현아 좀 짜증나지 않냐? 어? 아니 베이스보다도 저는 페달이랑 림.
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뭐 아이리시나 알팩터 2나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실제랑 거의 한 80, 90% 정도 흡사할 정도로 그런 드라이빙 스킬적인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잘하면 실제로도 충분히 잘한다. 다만 몸이 받는 체력적인 부분, 실제로는 이 몸 전체에 받는 지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. 그게 처음에 딱 느끼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. 저기 휴메니가 좀 가는 거잖아요. 재밌 좀 있네요. 역시 실내에서는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. 저 정도 개구연 현실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갭 아닌가요? 그렇죠. 장비 적으면 게임에도 같이 적응해야 되니까 처음 쓰면 약간 저도 저거 엄청 못한. 이 지금 레퍼런스 랩이 엄청 못했다고? 오 지금 거의 아니 이거 그 바뀌었대 찍어가지고 오 역시 찍었으니까 그만 타야겠다. 이렇게 근데 되게 쫀득쫀득해요. 뭔가 제 장비랑 좀 비교가 되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이렇게 시작 안 했지만 CFW2.5로 시작했지만 바꾸고 바꾸면서 맞나 틀리나 고민을 하고 조언을 얻다가 결과적으로 레이싱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프로 레이서분이 인정해 주시는 세팅을 얻었습니다. 점점 그렇게 쓰면서 바꾸는 게 제일 맞게 되는 것 같아요. 바로 급하게 바꾸지 말고 계속 써보고 조금씩 오래 쓰면서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.